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유러피안 프로쇼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IFBB 프로리그에서 올린 리스트인데요. 공교롭게도 빅라미의 이름이 빠져있습니다. 빅라미는 일주일 전 유러피안 프로를 뛸 것이라는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리스트에만 이름이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선수들을 나열하고 제가 생각하는 탑5와 탑3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인트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러피안 프로쇼에서 탑3라는 선수는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선수는 브라질의 하파엘 브란다우입니다. 사이즈가 커진 하파엘 브란다우는 이제는 더 이상 심미성만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몬스터짐 이후 또다시 도전을 하는 삼손 다우다 역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루마니아 프로와 재팬 프로에서 베테랑 선수들과 눈부신 대결을 펼친 리건 그라임즈 역시 이번 시즌 사이즈를 업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시즌에는 같은 영국 출신인 삼손 다우다에게 패하는 모습도 보였던 제임스 홀링스헤드이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완전히 탈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컨디셔닝으로 언제든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남자 루카스 오슬라딜이 마지막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즈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뒤 두 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밀란 사댁 역시 주의해야 될 선수입니다. 완성도에선 그 어떠한 선수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밀란 사댁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얼마나 더 붙였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라미가 한 장의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유러피안을 준비하던 빅라미의 첫 번째 프로그레스 영상과 사진입니다. 시합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빅라미의 다이어트가 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뒤로 한 채 저 트포이의 탑5 예상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탑5 명단입니다. 먼저 사진 중앙에 빅라미입니다. 먼저 사진 중앙에 위치한 빅라미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2위와 다수의 프로쇼에서 우승을 했던 빅라미에게 패배를 안겨준 선수는 유러피안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빅라미가 80%의 컨디셔닝만 가지고 온다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러피안 프로를 한 주 남기고 엔트리에 들어간 루카스 오슬라딜 역시 다수의 프로쇼에서 탑레벨의 선수들과 대등한 대결을 펼쳤던 탑 컨텐더입니다. 루카스 오슬라딜 사진의 상단에 위치한 하파엘 브란다우 역시 아놀드 클래식 등 다수의 프로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던 선수입니다. 이미 본인의 실력들을 입증해왔던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제임스 홀링스헤드와 리건 그라임즈를 탑5 안에 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선수의 2020년 시즌 성장세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3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러피안 프로의 탑3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선수의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위에는 빅라미, 2위에는 하파엘 브란다우, 3위에는 루카스 오슬라딜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근 5년간 바디빌딩을 즐겨보았던 보디빌딩 팬들은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빅라미가 엔트리에 들어온 순간 미스터 올림피아 자동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2위와 3위를 각각 누가 차지하냐이죠. 저 트포이는 과거부터 좌측에 있는 하파엘 브란다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대 바디빌딩에서 강조하고 있는 심미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NS를 자주 하지 않아 어떠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지 예상할 수 없는 루카스 오슬라딜이지만 매번 프로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를 가져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보다 약 5kg의 사이즈 증량을 해서 현재는 109kg 정도로 무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저트포이가 예상하는 유러피안 프로의 탑3였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유러피안 프로에 대한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